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고추잎 김치를 한번 담아볼게요. 고추잎을 한번 삭혀볼게요. 자, 이 물은 지금 한 5리터 정도의 물이거든요. 소금을요, 종이컵 한 반컵 정도만 붓습니다. 이렇게 소금을 녹여준 다음에요, 고추잎을 넣어줄게요. 자, 이렇게 고추잎을 넣어주신 다음에요, 뜨지 않도록 눌러주셔야 되거든요. 젓가락 같은 거 넣고 돌도 누르고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저처럼 이런 냄비에다가 찜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물이 잠기죠.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거든요. 한 며칠만 삭히면 되거든요. 그러면 이 냄비는 한 며칠만 못 쓰는 거죠. 저는 그냥 따뜻한 집안에다가 이거를 두고 삭히겠습니다. 조금 빨리 삭히기 위해서요. 이틀 됐거든요. 자, 이틀 돼서 하루가 딱 됐을 때는 이게 조금 파랬거든요. 근데 오늘은 완전 이틀 되니까 완전 이게 좀 노래됐죠. 다 된 겁니다. 집이 따뜻해서 빨리 사는 것 같아요. 보일러를 넣어놓으니까 집이 따뜻하거든요. 이렇게 고추잎 삭힌 거를 이렇게 씻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고추 작은 거 달려있는 건 그대로 두시고요. 이렇게 씻으면서도 질기가 딱딱한 거 있나 살펴보시고 이렇게 좀 뜯어놓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몇 번 헹궈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김치를 준비하겠습니다. 고추잎을 양념을 하는데요, 그람으로는 500g입니다. 이렇게 대접에 담았을 때는요, 이거 물기 꽉 짰거든요. 저렇게 한 대접 정도입니다. 500g 정도는 찹쌀풀 없이 바로 양념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종이컵 한 컵의 고춧가루고요. 설탕 한 스푼 넣고요. 자, 반 컵의 물입니다. 종이컵 반. 이렇게 좀 놔둘게요.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놔둘게요. 여기다 양념을 하겠습니다. 자, 멸치액젓 소주잔 반잔 하고요. 자, 올리고당을 넣을게요. 이게 고추잎 김치가 좀 많이 쌉쌀해요. 올리고당을 한 컵 반 넣을게요, 소주잔으로. 이 고추잎 김치가 좀 많이 쌉쌀하거든요. 그래서 김치 담아놓으면 그냥 먹기에는 조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좀 거부하실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걸 약간 단맛 나게 좀 해야지 그나마 좀 먹을만 하거든요. 다진 마늘을요, 이렇게 두 개 넣겠습니다. 참치액 있으시면 조금 써주시면 좋고요. 또 없으시면 그냥 진간장으로 할게요. 참치액 두 스푼 쓸게요. 진간장으로 간을 합니다. 3스푼 넣습니다. 고추잎은요, 이렇게 소금으로 삭혀서도 하지만 물에 데쳐서 해도 되고요. 그리고 소금에 절여서도 해도 됩니다. 넣고요. 당근을 제가 조금 썰었거든요. 자, 당근을 채 좀 선거하고요. 양파 반 개입니다. 양파 너무 많이 넣으면 또, 그러니까 반 개, 작은 거 반 개 하고요. 당근도 작은 거 반 개입니다. 이거를 이제 섞어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요, 이제 통깨를 조금만, 자, 이 정도면 한 두 스푼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면 끝났습니다. 자, 고추잎을요, 마트에서 파는 거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살짝 데쳐서 하셔도 이렇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고추잎 김치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